충성하고 예 열심히 활동했던 분께 드리는 최고의 아티스트상. 아 글쎄요 어떤 분이 타게 될지 진짜 저 역시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번 시상 어떤 분이 해주시죠? 네 시상은 네 우리 시대 최고의 연인 김정은 씨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정은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김정은 씨입니다. 2006 엠넷 KM 뮤직 페스티벌 멋진 무대 3시간 동안 즐겁게 즐기고 계시죠? 네. 저는 오늘 네. 이 가장 대망의 영광의 상인 최고 아티스트 상을 시상하기 위해서 드라마틱도 말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사실 이 무대는 제게는 낯선 무대이지 않은 것이 제가 두 해 동안 신동엽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진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예 그러고 보니 인사를 안 드렸네요. 신동엽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김정은 씨 예전에 또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있었었는데요. 예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내년에 제가 할까 했었는데 김옥빈 씨랑 같이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네. 아 세 명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최고의 대망의 영광의 상, 최고 아티스트 상,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후보분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올해의 최고 아티스트 상, 동방신기. 백지영 내가 아닌 그 자리에 사랑 채운 어제 견뎌내는 내 가슴이야 이 SG 워너비 2006 엠넷 KM 뮤직 페스티벌 멋진 후보분들 다섯 팀을 보셨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정말 누가 받으실지 모르지만 누가 받으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최고의 다섯 팀 다섯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 올해 최고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실 팀 혹은 분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최고의 영광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혹은 그분은 오늘을 결코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쯤에서 발표를 할까요, 말까요? 아, 네. 제가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런 상은 이렇게 뜸을 약간 들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뜸 그만 들이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손 안에 그 상 받으실 분이 있는데 봉해져 있어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뜯어볼까요? 네, 이분들이군요. 2006 엠넷 KM 뮤직 페스티벌 올해의 최고 아티스트 상은 축하드립니다. 동방신기. 네, 동방신기 축하드립니다. 오늘 동방신기의 날이네요. 택배 그냥 빨간 풍선으로 받을 건데요. 2006년은 그야말로 동방신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네요. 한국적인 멜로디의 힙합, 전자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크로스오버된 오정반합이라는 곡에 동방신기 예, 이 다섯 남자의 격렬하고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울려져 큰 사랑을 받았었죠. 아, 동방신기. 지금 동료 가수들에게도 예, 축하 인사를 받고, 본인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무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동방신기.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도 또 올해 되게 좋은 상 진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아직도 얼떨떨하네요. 정말 이 상은 저희 동방신기만의 상이 아니고요. 정말 많으신 분들이 되게 준비하셨어요. 노력하시고 일단 여기 계시는 카시오페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오정반함 작곡해주시는 유영진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이 멋진 뮤직비디오 찍어주신 천하진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또 정말 저희가 존경하는 아버지 이수환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사랑해요. 예, 그리고 정말 저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 정말 이렇게 뒷바라지 정말 이렇게 푸시업 해주시는 A2C 댄서 형들, 매니저 형들, 황 차장님, 경창이 형, 정욱이 형, 도현이 형, 성우 형, 경국이 형, 고마워요. 그리고 헤어, 최고의 헤어 스타일리스트 강호 형, 풍뎅이 누나, 척희 누나, 다혜 누나, 정말 고마워요. 예. 그리고 우리 멤버들 사랑한다. 예. 네, 우선 너무나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답답하게 참았었어요. 우선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서야 되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친어머니, 너무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승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김영수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동방신기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시상자 김정은 씨와 또 수상자 동방신기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나 좋을까요? 네, 2006 MNK의 뮤직 페스티벌. 네,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함께 하신 모든 가수분들과 우리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 네, 모두에게 바치는 곡.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